복사했죠. 예, 한글을 띄웁니다. 그래서 한글 프로그램에 적절한 곳에 붙여넣기만 하면 그 소리 사전이 완성되겠습니다. 물론 한글이 없는 경우에는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 워드패드에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그거는 뭐 어느 프로그램이든 소리 파일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자,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뒤에 이 부분에 이제 스피커 모양이 나타납니다. 노란색 스피커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낮은 버전에서는 노란색 스피커가 나타나고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9버전에서는 이와 같이 스피커가 나타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소리가 나고요. 소리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리 사전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모음에다가 모음을 밑줄 치는 센스 있지 않으셨죠? 이렇게 해서 완성해서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